자, 현대차그룹의 비상장 건설사죠. 현대 엔지니어링, 예,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네, 현대 엔지니어링이 지난 9일에 국내외 주요 증권사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입찰 제한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뭐 아직 그 이외에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현대 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입니다. 최대 주주가 현대건설로, 현대건설이 현대 엔지니어링의 지분 38.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엔지니어링의 비상장 주식이 뭐 장외시장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주당 약 10만 원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 말 기준으로 이 현대 엔지니어링의 발행 주식 총수가 759만여 주니까 뭐 시가총액으로 보자면 약 7조 6천억 원 정도 해당하는 셈입니다. 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 현대 엔지니어링의 어떤 예상 몸값을 10조 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선 회장이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번 상장 계기로 이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또 가장 또 부각되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어떤 뭐 몸값 10조에 달하는 어떤 업체의 상장 자체도 상당히 뭐 관심을 끌 만한 소식이지만 네. 정의선 회장이 현대 엔지니어링의 지분 11.72%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번 상장을 통해서 확보된 현금을 가지고 어떤 지배구조 개편의 어떤 그 자금으로 활용할 네.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상 시총을 10조 원으로 본다면 정 회장의 지분 가치가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뭐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보고서를 지금 제시를 했는데 네. 먼저 현대차그룹의 지분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현대차그룹의 지분 구조인데 네. 참 복잡하죠. 네, 그러네요. 뭐 이걸 네.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어쨌든 가운데 네. 보면은 뭐 모비스가 현대차를 또 현대차가 기아를 기아가 모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순환 출자 고리가 현대차 그룹 내에 한 4개 정도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네. 끊어야만 공정거래법을 좀 그 리스크를 털어내는 그런 부분이고 그게 가장 큰 이제 현대차 그룹으로서는 숙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제 그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일단은 기아와 현대제철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 모비스 지분을 대주주한테 넘겨줍니다. 네. 대신 대주주는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 글로비스 지분을 대신 이제 기아와 현대제철의 반대급부로 넘겨줘야 되겠죠. 네. 이런 지분 수합 방식이 좀 유력하게 시나리오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지분 수합 방식이 아니라면 이제 모비스를 분할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모비스 분할 시나리오는 3년 전인 2018년에 일단 주주 반발로 인해서 일단 철회가 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분 수합 방식이 조금 더 유력해 보이지 않나라는 상황이고요. 네. 게다가 정 회장 등 총수 일가는 일단 지금 현대 글로비스 지분 29.99%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공정거래법상 이제 이거를 20% 이하로 낮춰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현대글로비스 지분 10% 정도를 처분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정 회장 그 총수 일가가 10% 글로비스 지분 10%를 시장에 매각할 수도 있고 네. 혹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른 그 모비스 지분과 이제 수합하는 그런 방식을 택할 수도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시나리오를 펼치냐에 따라서 뭐 주가에도 당연히 영향이 네.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의 이 이슈가 지금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현대차, 기아, 뭐 현대 모비스, 글로비스, 건설, 제철까지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데 저 종목별로 좀 투자 전략도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현재로서는 확인된 거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코스피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네. 것만 확인이 된 것이고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이제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이것이 현대 엔지니어링의 상장을 통해서 뭔가 그 그룹의 전체적인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현대 엔지니어링의 최대 주주인 현대건설 그리고 그 밖의 주요 주주인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 기아 이렇게 현대 엔지니어링의 지분을 그래도 상당 수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힘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석이 네. 되고요. 왜냐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지분 가치가 각 사별로만 봤을 때도 조단위 수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바로 그룹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에 따라서
수혜 종목이 좀 가려질 판인데 네. 대주주의 지분 가치를 더 인정받고자 한다면 당연히 이제 현대글로비스의 어떤 주가를 띄우려는 노력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현대글로비스가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네. 한편으로는 대주주가 모비스 지분 확보에 나설 것이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현대모비스의 투자 매력이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느냐를 좀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현대모비스가 오늘 현대 그룹, 자동차 그룹주 중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 맞아요. 3%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 네. 뒤를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차, 기아 이 순으로 좀 강한 모습을 그렇습니다.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뭐 물론 여러 가지 꼭 이 이슈뿐만이 아니라 아니겠지만, 뭐 네. 개별 종목의 펀더멘털이나 어떤 맞아요.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되어 있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현대차 그룹주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는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별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실적 기대감이 워낙 좋다는 거. 네. 이 부분은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업황 자체가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뭐 완성차 판매가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네. 뭐 부품도 따라서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네. 물류와 철강 업종도 상당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현대차 그룹 주를 좀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세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